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A 골프맨입니다.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 요즘 손버릇 시리즈 시끌벅적합니다. 우와 이런 게 있었어.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가 손버릇 시리즈 연습을 했더니 이 미스샷이 나요. 미스샷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교정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스윙 네,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미스샷의 유형은 딱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공 위쪽을 치는 탑핑, 그리고 바닥을 치는 뒷땅, 그리고 손이 너무 밖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쉔크, 그리고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 맞는 토에 맞는 현상, 그리고 손이 원래 있던 위치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확 슬라이스가 나는 현상, 그리고 너무 손이 많이 돌아서 왼쪽으로 확 감겨버리는 훅. 이렇게 6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골프가 너무 쉽지 않겠어요? 그냥 지금은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요.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병호 프로가 얘기하는 거 연습했어요. 그냥 이쪽에 손 들어오는 거, 그 다음에 그립 좀 꽉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게끔만 오면 된다고 해서 딱 했어요. 그래서 한번 휘둘러 보는 거죠. 그냥 그래서 딱 휘둘렀더니 와우 너무 잘 맞죠. 뭐 손이 그 자리로 오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립 강도까지 정확히 나의 몸과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? 그런데 이건 제가 레슨을 하는 거니까 되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. 첫 번째,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. 자, 갑니다. 여기에서. 뭐였죠? 바로 쉔크입니다. 이 쉔크는요,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. 쉔크를 많이 내는 분들의 특징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작대기를 들었는데 작대기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너 공 이렇게 하면서 작대기로 휘둘러야 되는데 손이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공이 분명히 있으면 이거를 내가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. 막 분노가 생겨서 얘를 어떻게 쳐야 되니까 내가 채를 잡고 있는 이 거리마저 망각한 채 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공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. 여러분들 보면서 내 얘기네 막 그러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손스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여러분들이 클럽으로 막 마음껏 휘둘러 가지고 공을 정타를 친다? 물론 직업으로 하고 10년 이상 정말 직업처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공을 두들긴 사람은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이 골이 났으니까.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. 손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쉔크가 나는 분들은 나는 분명히 이병옥이 시킨 대로 손을 가까이 원래 있던 내 자리로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쉔크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백스윙을 해서 원래 내 생각으로는 원래 위치가 여긴데 분명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플러스가 많으니까 안쪽으로 마이너스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어이구 이거 배나와 갖고 이거 걸려서 안 돼. 배나와도 해야 돼요. 배나와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면 분명히 토에 맞겠지만 그런 모습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으면 약간 어이구.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야 이게 말이 돼? 분명히 나는 이건 뭐 맞지도 않을 것 같이 완전 원래 있던 위치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이 맞지? 그런데 막상 찍어보면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위치라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진짜 중요합니다. 내가 이 이병옥이 시키는 손버릇 시리즈로 손스윙에 대해서 정확히 익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된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쉔크 형태가 난다면 진짜 이 주먹 한 개만큼은 정말 아니면 주먹 두 개만큼 완전 내 몸 배를 스칠 정도로 안쪽으로 당기셔야 자기 자리로 들어와요.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레슨 내용입니다. 그리고 한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한 그런 이제 미스샷 유형인데요.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손의 위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일부러 제가 공을 안 쳤습니다. 이건 어떤 거냐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
이렇게 되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죠.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. 턴이 안 돼요. 힙턴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간이 보통 힙턴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도니까 공간이 어때요? 좁아지죠?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는 현상. 진짜 바짝 붙인다고 해야 공이 맞는데 여기에서 안쪽으로 치는 분들은 배가 훅 들어가면서 약간 배치기 형태가 되면서 힙은 전혀 돌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토에 맞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여기에서 딱 하고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끝에 맞아서 힘이고 뭐고 걸리지 않는. 그쵸?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? 손스윙에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원래 생각한 위치보다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좀 더 이렇게 멀리 가면서 공을 좀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원래 들어오고자 하는 그 위치보다 좀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즉, 제로에서 마이너스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늘려주는 형태가 좋아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.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내가 힙을 좀 돌려주면 힙을 돌려주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도 충분히 정타를 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에 세 번째 미스샷. 이 미스샷도 꽤 많이 나와요. 왜냐면 쉔크와 탑핑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. 왜냐면 최고로 딱 지금 작대기를 뻗어놨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면 바닥에 닿을 수가 없죠. 왜냐면 가장 길게 늘여놨는데 이렇게 되면 떠버리잖아요. 이런 형태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탑핑이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는 형태에 의해서 탑핑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. 뭐 얼리 익스텐션, 뭐 헤드업,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 그런 건데 여기에서 스윙을 했는데 손이 분명히 공 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우리는 채가 없어요. 공도 없어요. 그냥 손 위치만 지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세 번째 미스샷의 유형입니다. 탑핑. 그러니까 손 위치, 의욕에 앞서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는데 위아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지면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가 너무 강한 거죠.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무릎을 약간 낮춰주면서 다운스윙 때 원래 위치보다 그러니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손을 훨씬 밑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물론 사실은 그런 흉내를 내지만 늘 같은 생각으로 사실은 공을 치고 있는 거겠죠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원래 있던 손의 위치보다 아래로 무릎을 낮추건 상체를 낮추건 무조건 낮춘다고 하고 한번 딱 영상을 보세요. 과연 낮추고 있는지. 절대 낮추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어나는 습관을 손의 위치로 또 교정을 할 수 있다. 자, 마지막. 치기만 하면 또 뒷땅 나는 분들 있죠? 손의 위치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뒷땅은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난다기보다는요. 얼리 캐스팅에 의해서 뒷땅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손의 위치도 손의 위치지만 얼리 캐스팅으로 인해서 뒷땅이 나는 분들은 그러니까 뒷땅인 경우에는 그립을 꽉 잡으시면 돼요. 그립을 꽉 잡으시면 돼요. 왜냐하면 너무 헐렁하니까 툭툭 풀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뒷땅이 나니까 손이 생각보다 밑으로 들어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. 먼저 그걸 푼다면 여기에서 약간 위쪽으로 지나간다. 약간 치키닝 돼도 되니까 위쪽으로 지나간다는 생각이 첫 번째. 두 번째는 그립을 강하게 잡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강하게 잡고 약간 위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제가 그랬죠. 뭐 상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그 쉔크, 토, 그다음 뒷땅, 탑핑 이 네 가지가 해결이 됐네요.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죠. 하나는 슬라이스, 하나는 훅. 이때 이제 정면으로 가야 돼요. 여기에서는 자 이제 어드레스를 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가장 뭐 우리 그 생각 같아서는 몸 가만히 있고 손이 그 자리에 오면 맞겠죠. 근데 어쩔 수 없이 히팅을 할 때는 손이 이렇게 몸이 돌아요. 몸이 돌았을 때 공이 붙는 이 구간에서의 내 손 모양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.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손이 지금 앞쪽으로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기준으로 내 몸이 좌표지 이 세상이 좌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. 내 몸이 좌표예요. 내 몸이 여기가 이런 좌표가 다 좌표인 거지. 무슨 나는 이 세상에 동경 뭐 어쩌고 하고 이거 있잖아요. 방위각 그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딱 만약에 이렇게 돌았을 때 손의 위치가 여기면 이때 내 손 모양도 봐야 돼요.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면 열리는 상태죠. 근데 이렇게 오면 아 이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임팩트 순간에 이 모양이구나. 하지만 이 손의 모양은 스탑 존이라고 그랬어요. 패싱 존이라고 그랬어요. 패싱 존이에요.
그래서 여기에서 내 몸이 약간 도니까 도는 상태에서 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원래대로 생각을 했으면 공이 밀렸을 거예요. 그런데 몸이 돌면 약간 딜로프트라고 해서 클럽 세워, 딱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. 그러니까 그 손 모양만 위치만 통과를 하겠다. 패싱을 하겠다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패싱 존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끝까지 버텨야지. 그럼 열리잖아요. 그럼 이 모양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틀림없이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슬라이스나 훅을 잡는 데에도 이 손버릇은 어마어마한 거죠. 그리고 이병호 프로가 맨날 감으세요, 감으세요, 감으세요 하잖아요. 근데 맨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있죠. 그럼 여기에서 임팩트 때 슬라이스 나는 분은 뭐예요? 원래 플러스로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슬라이스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면 훅이라는 플러스를 늘리면 되잖아요.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슬라이스가 나지? 그러면 그분들은 손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임팩트 순간에 내 손 모양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럼 저는 완전 악성 훅이 나겠죠? 여기에서 그 구간에서 이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슬라이스 세상에서 제일 잡기 쉬운 게 슬라이스예요. 훅 세상에서 제일 잡기 쉬운 게 훅이에요.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훅 때문에 죽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훅 때문에 죽겠어. 그럼 그분은 순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슬라이스가 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패싱존에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제로를 찾아서 똑바로 날릴 수 있는 좋은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손이에요. 어디까지나 그냥 여기에서 놀고 있다가 아유 아침에 딱 이제 연습장 갔는데 공 치느라고 여러분들 또 이제 막 분노에 쫙 피끓음이 막 올라가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게 되겠죠.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딱 연습장 가시면 내 손이 정상적으로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 포인트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. 뭐 여기서 백이 어디 갔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간 갔건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갔건 이렇게 갔건 이렇게 갔건 일로만 들어오게 하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손이 관리가 안 되면 여러분의 스윙은 평생을 쳐도 안 좋아져요.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고 그래요 제가. 왜 뜬구름 잡고 계십니까? 손 관리가 안 되는데 공이 어떻게 맞습니까?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. 명심하시고요.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.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스타일 6개의 대표적인 미스샷 유형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드렸으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요. 광고는 무조건 끝까지 보는 거 아시죠?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!